서로 다른 세제트 ABC에 대해서 A랑 B랑 C가 있는데 요거를 다 뒤집었어요. B분의 1, C분의 1 뒤집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등차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했었죠.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조화가 보통 수학에서는 역수라는 뜻이에요. 조화, 그러니까 산소기와 조화성기에서 조화성기는 역수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뒤집어서 등차면 원래 수열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구할 건데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해야 될까요? 등차교만 생각합니다. 가운데 항에 두 배는 A분의 1, C분의 1 이렇게 결정해야죠. 여기 잠깐 통분해버려요. A분의 A가 C. 그럼 E분의 B가 또는 바로 갈까요? B가 뒤집어서 두 배 하면 되니까 A 더하기 C분의 2AC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A-B분의 A C-B분의 C 이걸 계산해야 돼요. 통분하죠? 이렇게 되죠. A-B C-B에다가 A에 C-B를 넣고 C에 A-B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자 밑에 A-B C-B분의 여기 있죠? 여기가 AC랑 AC가 나오니까 2에 AC가 나오고 마이너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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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B에 A 더하기 C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B에 A 더하기 C가 2AC거든요. 얘가 여기 들어오죠. 집어넣어서 이건 이제 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건데 이런저런 방법들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시험 범위가 뭐 거의 이제 나올 텐데 진도랑 바라보면서 확인하면 생각보다 등차정비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시그마만 미신이 나오진 않고요. 자, 0이 아닌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열고 A하고 B하고 C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어요. 등차를 이고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마이너스 C제곱도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어요. 그럴 때 A, B, C, C,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얼마냐? 대신 저 A, B랑 C, A랑 B, C가 같지 않다.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등차하면서요. 가운데 거의 두 배가 A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여기도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그래서 여긴 A 플러스 B가 이거니까 2B 제곱이 2B에 A 마이너스 C가 돼서 B가 A 마이너스 C가 돼요. 0이 아닌 세실수라고 했으니까 세수에 대해서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기 있는 거랑 연립해요. 그러니까 EB가 A 플러스 C, B가 A 마이너스 C 더하면 3B가 2A 따라서 A는 2분의 3B 빼요! 이렇게 빼면 B가 2C 따라서 C는 2분의 1 B가 이게 나오면 거의 끝났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 자리 A 자리에 구할 거니까 여기 2분의 4의 B 제곱 BC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B 제곱 그리고 곱할 거니까 4분의 3의 B 제곱 자 A 제곱이면 4분의 9의 비제곱
1m 제곱 4분의 1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제곱이 몇 분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19번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수 XY에 대해서. 자, X라면 A1, A2, Y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X B1, B2, B3, Y 이 상태로도 등차를 이룹니다. 그럴 때 A 빼기 A1 분의 B3 빼기 B1 내가 얼마나 하나라고 풀었어요. 그냥 등차니까 뭘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여기에 공차를 D1이라 할게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D1, 얘가 X 더하기 2개의 D1, 얘가 X 더하기 3개의 D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에 공차를 D2 하자고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D1, 아, D2. 얘가 X 더하기 2, D2. 얘가 X 더하기 3, D2. 얘가 X 더하기 4, D2인데, 둘이 같잖아요. Y, Y. 이렇게. 끝. 그럼 이 상황, 얘네들이 같다는 상황에서 뭐가 나오냐면, 3D1이 4의 D2가 나와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요, 보세요. A2에서 A1 빼면 D1이죠. B3에서 B1 빼면 2의 D2예요. 그럼 뭐 끝났죠. 여기서 D1이 B2가 아니니까 D1 분의 D2는 4분의 3. 그렇다면 얘가 2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얘기다. 되셨나요? 오호.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까요? 이제 요거 38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 얘기인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자, 총 상금이 280만 원인 토론 대회에서 총 상금이 280만 원. 토론 대회에서 다음 같은 규정에 따라 상금을 수여를 합니다. 자, 금상은 1명, 그 다음에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 장녀 상한은 5명?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을 잘 봐야 돼, 규정이. 금상, 은상, 동상, 장녀상에 대한 각각의 상금의 합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의 합. 얘가 A1. 아, 한 명이니까 이거의 합. A2. 여기 3명의 금액의 합. A3, 요거 두 명의 합, A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번,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280만 원이 나와야죠. 총 금액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장녀상에 대한 상금의 합은 금상에 대한 상금의 합의 5분의 2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A4는 5분의 2의 A1이다. 등차를 해. 요 순서대로 등차를 해. 그럼
A4라는 녀석은 이거겠죠. A1 더하기 3D. 그죠. 근데 얘가 5분의 2의 A1. 근데 이쪽을 넘겨요. 이렇게. 그러면 3D가 뭐가 되죠? 넘어가면 5분의 3의 A1. 따라서 A1은 5D.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저 상관하고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렇게 구한 거겠지. 2분의 4의 얘기니까 2A 2의 A1 더하기 얼마? 얘기니까 3의 D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얘기니까 그러면은 얘가 하면은 여기까지 약분할까? 2의 A1 더하기 3D가 140. 이렇게 되어있어요. 얘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어? 뭐가 총?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가 없지,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나중에 넘어간 마이너스 5는 A 이거죠? 마이너스 5D 이게 넘어. 그죠?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7D가 140만이에요. 따라서 D가 마이너스 20만이에요. 아, 적어진다는 얘기지. 이거다 집어넣으면 자, 첫 번째는 100만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금상의 금액. 자, 그럼 A2는요, 20점이니까 80만이죠. 그럼 은상은 두 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은상은 얼마씩? 40만원씩. 그죠? 세 번째,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동상은 세 명인데 20줄지 60만이죠. 합이. 그럼 동상은 20만원씩. 자, 네 번째, 20이 또 줄었어요. 40만이에요. 다섯 명한테 주죠. 장례상은 그러면 8만원이네요. 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합치면 6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문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잘 이해하는 게 있네. 그 다음에 44번 볼까요? 44번. 자, 선생님이 절대값 있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는 힘들죠. 자, 수열 ANA. 첫째부터 N단까지 합의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4N이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시그마에 있어야 될 문제긴 한데 그래도 변형을 해서 좀 갖고 왔죠.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거지? 1357으로 가네. 그래서 여기 17, 19. 이거 얼마냐?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함은 S1이죠. 그래서 13. 몇 번째 함은 SM-SM-N이 이보다 커 나왔을 때 라고 해서 일단은 쓸게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4 N제곱 마이너스 N-1제곱 플러스 14의 N-1 이걸 뺄 거예요. 그러면 얘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항행부터 하니까 등차항이니까 1번 항이 1번 항 AN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5라는 사실은 맞죠. 근데 일단 절대값을 빼고 하라도 1, 3, 5, 7, 9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A에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를 그려야 돼. N을 2K 마이너스로 하죠. 1, 3, 5, 7, 9 간단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에 2K 마이너스 1 플러스 15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17로 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가 양수예요? 라고 물으면 이거에 요거에 K에다가 네 번째로 해서 4를 넣었어요. 4는 얼마야? 일곱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째 한 가지가 양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A1 A3 A5 A7까지는 양수. 그 다음에 A9 A11 해서 여기는 음수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녀석은 답이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적어보면 A1, A2, A3, A4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또 이러죠. 1, 3, 5, 7, 9, 3, 7 붙이고 마이너스 A9, A11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A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세요? 뭐 방법은 여러 개예요.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첫 번째 방법. 그래, 계산하자. 1 넣으면 13, 4씩이니까 9 더하기 5 더하기 1이고요. 여기 이제 빼기로 하는 거니까 더하기로 가면 돼요, 반대로.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3, 7, 11,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이 또 안 보이겠는데. 그 19번째면, 19번째면 K에다가 10을 넣어야 되거든요. 10 넣었으니까, 40에서 2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저기 계산이 되는데, 선생님은 두 번째, 이 방법, 시그마를 쓰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야죠. 시그마, K1부터. 보세요. 열 번째까지. 19니까요. 그냥 AK 해요. A에 2K-1을 하세요. 괜찮죠? 그럼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두고 없이 그냥 다 더하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요. 아니면 1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1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마이너스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겁니다. 상황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A에 2K-1을 해요. 더하기 2배에 시그마 K1부터 4까지에 A에 2K-1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싹 다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맞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3, 7, 이렇게 가요. 23까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를 두 개 더하겠다고. 이렇게. 그럼 답이 되죠. 시그마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방법. 근데 이걸 왜 기억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뭐 이제 일반화 없이요. SN의 시그마를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한다라고 하는 걸 줘요. 그 다음에 이것만 줘요. 여기까지가 양수예요, 여기까지가 음수예요. 그럼 답이 여기 보기에 있을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AN에 대한 식으로만 계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이것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로 답을 일반하고 묶고 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그마돌만 나타내는 연습. 그 다음은 67번 볼까요? 할만 할 거예요. 보세요. 뭐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y는 fx는 루트 x-2. 그래서 여기다가 2넣으면 0, 그 다음에 3 넣으면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fa, fea, fuga가 이 순서대로 등기래요. 그럴 때 F18A는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 있죠? 단 A는 이보다 커나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얘가 뭐냐면 루트 A-E, 얘가 루트 2A-E, 얘가 루트 6A-E입니다. 등비니까, 등비중앙에서 가운데 거 제곱은 2a-2의 제곱은 루트 a-2의 루트 6a-2 되죠. 루트를 나중에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제곱해버릴게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일 거고요. 여기도 6a 제곱에 마이너스 14a 플러스 4일 거고요. 맞겠죠? 이쪽 넘기면 2a 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라서 a가 0인 거는 또는 3일 겁니다. 맞죠? 네. 이거니까 3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죠. f에 36 계산되는 겁니다. 루트 34. 되셨나요? 더 질문이 없어요? 그, 이제 시그마 그 안 푸는 사람들은 이거 풀거나 아니면 자기가 풀고 싶은 거 또는 시그마 숫자니까 시그마 푸시고요. 그래프 풀어본 사람들 질문합시다. 잘 주니? 잠깐만 있어 그러면
하나부터 자유주의 갖고 올게. 문제 그룹이 있어?
그러면 코사인이 미수가 코사인 미수가 0보다 커요 작기 때문에 큰 게 들어가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긴 맞죠. 반대가 되는 게 맞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얘가 이거 접목이 되면 코사인의 코사인의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쪽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우선 웬만하면 사인 세타의 x제곱이랑 y는 코사인 세타의 x제곱의 정렬풀을 비교를 할 거예요. 질문. 코사인이 더 커요. 근데 둘 다 1보다 작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내려드릴게. 지성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뭐가 사인 세타 x예요. x의 우리. 뭘까? 뭘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억으로 볼게요. 왜 그래? 갑자기. 그래프를 벌써 까먹었어? y는 2분의 x제곱이고, y는 3분의 x제곱이 있어.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잘 읽어보면 흡입률이 y 아니에요? 그죠?
얘가 0.3,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y가 이때가 언제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형, 여기 분명히 사인 그래프일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6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죠, 여기. 이때가 몇 초야? 라고 물은 거예요. 네. 그럼 자, 식을 잘 보세요. 식을 완성할 거예요. a, b가 양수야. a가 0.6이. 그럼 y는 0.6의 사인에 b가 뭐야? 주기가 5야. b의 절대값분에 2파이를 한 게 5야. 따라서 b가 5분의 2파이 t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0.3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0.3이라고. 그럼 사인의 5분의 2파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6분의 7파이죠. 한 줄이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2파이 t가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파이 지우고 t는 그러면 12분의 5.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해가 되고 흑인밀이 뭔지만 문제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지 해봐. 자, 시간이요. 0부터 300개까지. 요거인 실수 T1. 요거가 상수 K에 대해서. 자, T의 범위를 요렇게 결정했습니다. 요건 니네한테 어려울 수 있겠다. 자, 방정식. 사인. 2분의 파이 x는 k의 모든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ft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ft가 이렇게 되죠. 어디서부터 t가 a일 때, a 전까지 또는 a부터 b까지는 한 개가 되고 t가 a일 때는 두 개였다가 b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돼요? 이렇게 그럴 때 누굴 구해달라 한참 요들 넣어놓은 거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 얘기를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의 x의 그래프랑 y는 k의 뭐예요? 교점의 개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얘 주기가 얼마냐면 4예요. 맞죠? 2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근데 t가 0부터 3까지예요. 잘 봐요.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여기 2고 여기 4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보세요. b부터 3까지는 안 맞는데요. 근데 k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거든요. 보면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상수 k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 얘랑 실근의 개수가 있는다 그랬는데 어떤 a 값은 두 개를 했어요. 그 구간 안에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t가 a일 때니까 a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a부터 x가
a 플러스 1일 때가 요 사이에서는 두 개가 붙여놓아요. 여기가 딱 두 칸이라는 게 어디냐면, 어려워 봐봐. 자, 여기를 딱 자르면 여기가 1이에요.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거기까지는 하나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0부터 A까지는 하나예요. 여기 어딘가에 근이 있다니,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 근이 있다니. 그래서 잘 보세요. 딱 어디냐면, 애들 너무 어려운데. 자, 여기가 딱 반 잘라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대칭이니까요. 여기가 2분의 3이면 t가 2분의 1일 때 딱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그래프가 딱 요만큼 그려져요. 요만큼 잘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k가 되어요. 딱 근데 그 점일 때가 두 개라는 건 여기를 지나가는 얘기. 얘가 k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나가는 얘기예요. 이거 y는 k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줄게요. 내가 얘한테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저거예요. 오이고사 형식이거든요, 여기.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던. 이제는 내신에 내올만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잘 봐요. 크게 그려주시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T가 0일 때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자른 거예요. 이 사이. 이 사이에는 근이 하나인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제 K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Y는 K가 지나가는 거. 요게 잡았으면 하나죠. 근데 얘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요. 한 여기가 T야. 이렇게. 요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 1만큼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T 플러스 1. 그래도 여기 만나는 점은 하나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속 하나예요. 근데 어느 순간 K가 됐을 때, 두 개가 된 순간이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너무 많이 왔다. 너무 조금 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었다는 얘기. 그랬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왔다는 얘기. 그럼 내가 한 군데밖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딱 걸친 두 개야.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야. 하나야. 여기까지 하나야. 그 다음부터 없는 거죠. 그래서 없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3일 때가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바로 4분의 1, 아니 2분의 6치는 네, 4분의 8입니다. 따라서 K는 2분의 6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A일 때죠. 얘가 A일 때. 그럼 질문. B는 어디에요? 여기가 B죠. 왜요? B를 여기서부터 자르니까. 여기서부터 이 다음까지. 여기 딱 여기가 2분의 5파이일 때까지 여기까지 딱 자르면 여기까지 딱 자르면 요만큼이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잘랐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근이 없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뭐다? B가 얘가 2분의 3, A가 2분. 끝났죠. A제곱은 B제곱은 K제곱은 4분의 1 4분의 9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말이 되게 어렵죠. 123번 보시죠. 123번.
거기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죠. 원을 가지고서 푸는 문제인데 졸려?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 P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P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되겠군. 세타를 결정했을 때 딱 거기를 찍고 얘가 여기를 찍고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쪽을 찍고 지나가요. 여기가 A 여기 P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때 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PQ가 PQ의 길이가 결정되어 있어요. PQ가 PQ가 3인 점으로 이 Q를 정해요. 여기가 잡아요. 그렇게 했을 때 Q의 x좌표가 좌표가 최대가 됩니다. 여기에 최대가 될 때의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생각보다 할만할걸요? 근데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무조건 직각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여기는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알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 이게 얼마예요? 여기 길이를 알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만약에 여기를 내가 K라고 할까요? K 그 얘가 K의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얘기하면 K의 사인 세타. 그리고 구하면 얘가 제일 뒷대죠. 최대. 맞아요. 이게 최대일 때 최대값. 사인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얼마예요? 요게 2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은 상관없고요. 그럼 K가 얼마냐면 K가 바로 PQ가 3이니까 3 마이너스 사인 2 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어차피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F세타로 하죠. 그럼 F세타는 K가 요거니까 3-2의 사인세타. 곱하기 사인세타. 얘가 마이너스 2의 사인세타. 플러스 3의 사인세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세타는 어차피 2분의 파이를, 아니 파이를 벗어날 수가 없죠. 맞아요? 2분의 파이를 못 벗어나죠. 2분의 파이가 아니에요. 2분의 파이. 여기 못 벗어나죠. 직도가 될 수는 없으니까. 되세요? 지금 선생님 뭐 하는지 알고 있지? 다시. 자, 이 PQ가 3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를 알면 여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어차피 1을 더한 게 여기 X 최대값이니까 이 1을 빼고 여기가 최대면 똑같이 최대잖아요. 여기를 F세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K 곱하기 사인인데, 요게 K일 때, 요게 2사인.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2사인 세타. 그럼, 3에서 2사인 세타를 빼기 K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사인 세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테니까. 제곱이죠. 여기서, 치환해서, 마이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최대값일 때 뭐 뻔하죠. 딱 봐도 보이죠?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 16분의 9니까 8분의 9. 최대값일 때니까 t가 즉 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네, 4분의 3일 때죠.
이게 좀. 어? 아, 제곱이구나. 16분의 9. 이렇게 결정합니다. 131은 뭔가요? 자, 함수 y는 k의 사인의 2x 플러스 3분의 4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줍니까? 줍니까? 주니 안 주니? 지금 거기 범위가 없잖아요. 그쵸? 얘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k도 결정이 되고 뭐 마이너스 k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사분면은 안 지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제가 얘기하는 무슨 얘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그래프에 이 문제에서 평행이동에 따라 죽이다 필요 없어요. 최대값만 알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뭐야? k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1번 만약에 k가 양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값이 여기잖아요. 이게 x축 밑에 있습니다. 그럼 절대 1사분면 지날 리가 없죠. 이러면은 최대값만 조심하면 된다. 그럼 여기 최대값이 뭐야? k가 0과였으니까 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이 0과 섞어 나왔습니다. k제곱에 k 마이너스 6이 0과 섞어 나왔으니까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3이 0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고 0과 섞어 나왔는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 같은 얘기인데 K가 이번엔 음수예요. 그럼 최대값이 어디죠? 여기 K가 아니죠. 최대가 마이너스 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그림은 똑같아요. 요 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 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보다 작거나 되니까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죠.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k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하나 더 해야 되죠. 뭐야? 세 번째 k가 여기인데 돼요. 그럼 함수를 보면 y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가능한데 k가 0이 아닌 거야? 뺀 거야? 모든 정수의 개수니까 k가 0일 때도 이럴 때 넣어야 되니 어떻게 되니? 되겠죠. 삼각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말 없으니까 k가 0일 때 되죠. 가능한데 그럼 다 집어넣죠. 뭐야? 질문이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 세는 거네. 그러면 k는
131. 141. 자, 141은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넓이 정도에 대한 얘기인데, 볼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래? x가 0보다 큰, 그래서 정의된 함수, fx가 a의 코사인에 b의 스타트 c가 있어요. 이거의 최대값이, 최대값이면 a가 양수냐? 양수냐? a, c 전부 양수네요. a 더하기 c가 3,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2, c가 1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 fx는 2의 코사인 d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얘랑 y는 3이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과 두 번째로 작은 점을 a, b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fx의 그래프와 x가 만나는 점 중에 x가 가장 작은 점과 두 번째로 작은 점을 c랑 b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한 칸씩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코사인이라서 이렇게 그려진다. 한 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a, 여기가 b, 여기가 y는 3, 이건 x축, 여기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a, b, 여기가 c, d라서 이렇게 지금 사다리꼴 모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얘 넓이가 6파이래요. 이걸로 이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무슨 얘기죠? 보세요. 일단 여기가 딱 주기일 거예요. 그죠? 코사인이니까 저희가 딱 주기예요. 딱 주기면 값으로 결정하면 얼마냐면 여기가 아마 b분의 2파이겠죠. 그 다음에 구해볼게요. 뭘요? 여기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2의 코사인 b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돼서 코사인 b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bx는요 처음에 딱 접하는 데가 어디냐 라고 따졌을 때 여기가 3분의 2파예요. 아니요, 마이너스니까 맞죠? 3분의 2파예요. 그죠? 원래 여기가 이제 분양이면 여기가 파이 자리니까. 여기가 이제 뭐냐면 b분의 파이거든요. 네. 반띵이니까. 돼요? 그러면 보세요. x좌표가 이게 3b분의 2파이가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3b분의 2파이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b분의 2파이예요. 일단 높이는 3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했을 때 4파이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쵸? 무슨 얘기냐? 2분의 1 넓이 6파이는 2분의 1하고 AB 길이 CD 길이 곱하기 높이 3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B 길이랑 CD 길이를 했을 때 4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원래 파이 기준이고 3분의 1파이 기준이면 이게 딱 3등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데 비율을 푸는 거지.
여기를 만약에 K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게 3K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길이가 위에 6K 더하기 밑에 2K가 돼서 8K가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2분의 8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2분의 8이에요. 요만큼이 6K가 그럼 6K가 3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사실 얘기했듯이 요기를 구하셔도 돼요. 요기. 요기를 구하고 요기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 방법을 쓴 거예요. 따라서 B는 3분의 2입니다. 어? 맞나? 이렇게? 이렇게. 어. 3파이입니다. 그럼 다 보였죠? 이제 뭐가 하면 돼? fx는 이 모든 7근의 모든 해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0부터 3까지 아직 안 끝났네. 계산만 하면 되나? 해보자. 그럼 fx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보겠습니다. 2의 코사인의 3분의 2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3분의 2x가 넘기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3분의 2x가 4파이까지면 얘 주기가 지금 3파이잖아요? 그쵸? 주기가 여기 3파이까지란 말이에요. 얘 4파이까지면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구해보고서 쓰자고 4개까지 4까지니까 계산이 되겠지? 되게 애매하구나. 2분의 1이니까 3분의 8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3분의 7파이 이런 것까지 되겠죠. 따라서 S는 2분의 8 알았죠? 그 다음에 또는 2분의 5파이 또는 2분의 7파이까지 됩니다. 4파이까지니까 여기 가능하죠? 3.5인가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답은 돼요. 어렵죠? 그래프의 그 표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 174번으로 갑시다. 174번. 아, 이 문제 또 나오구나. 이거 이제 갑변환할 수 있으니까 갑변환은 풀면 돼요. 옛날에는 이거 갑변환이 없을 때는 죽었었지. 그냥 막 다 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갑변환을 배웠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74번. 자,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인 원 위에 점 A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되는 애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여기 세타가 되는 애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A 여기가 C고요. 여기 얘네들을 이었죠. 이렇게 여기가 D고요. 여기가 B고요. 지금 여기가 딱 이렇게 해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 여기 어두운 부분의 대산 넓이를 구한 것과 같은 것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건 이제 뭐 하면 되나?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 삼각형에서 이만큼
예. 부채꼴을 빼시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 그렇죠? 높이랑만 구하면 되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 봐요.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직선삼각형. 여기. 여기 1이거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렇게. 여기. 여기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분의 2개 코사인이니까. 요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면 여기서 OD의 길이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높이 보죠. 높이. 이건 뭐예요? 이거 직각이잖아요. 1이잖아요, 이거. 이거분에 이게 탄젠트죠. 그래서 12. BC의 길이는 뭐예요? 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세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빗변을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하고 얘는 좀 곱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여기는요? 2분의 1의 알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똑같은 게 있나요? 지금 거기 없죠? 그럼 여기 앞에 걸 바꿔주시면 돼요. 2분의 1을 묶고. 자, 저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세타.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갑변을 쓰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갑변을 못 썼을 때가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가 자의 질문입니다. 나중에 자의 질문이 더 필요하시면 모아서 한번 하시고요. 오늘 저걸 못 주겠네. 삼각함수 그래프 쪽이랑 삼각함수 가지고 있는 포커스온 집 있지? 이거 확인해보고 화요일에 다시 얘기해주세요. 이제 없으면 그냥 복사해줄 테니까. 일단은 시간 빨리는 다 풀어보세요. 그냥 서투기나 꽃빨리 다 풀어.